EBS FM 이민우의 명품 낭독. 서머셋 몸의 레드. 안녕하세요. 이민우입니다. 서머셋 몸의 레드. 오늘 그 마지막 이야기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닐슨이 살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날마다 살리의 오두막이 있는 개울 너머로 가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그의 인내심 때문이었다. 살리와 함께 있지 않은 순간에도 그의 생각은 늘 살리 곁에 머물고 있었다. 처음에는 이제 머지않아 죽을 목숨이니 그녀를 한 번만 보았으면 했었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녀에 대한 사랑은 그를 행복하게 했다. 순수한 사랑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오로지 우아한 여인인 살리의 주변을 거미줄처럼 아름다운 상상의 줄로 둘러싸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맑은 공기와 한결같은 기온과 휴식과 검소한 음식은 그의 건강에 전혀 뜻밖의 결과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갑자기 체온이 오르는 일도 없어졌고, 기침도 많이 준데다 체중도 늘어났다. 6개월 동안 한 번도 각혈을 하지 않았고, 닐슨은 어쩌면 좀 더 오래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닐슨은 자신의 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 결과 충분한 주의만 하면 병이 더 악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했다. 다시 한번 미래에 대해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에 마음이 유쾌해졌다. 건강이 회복되자 닐슨은 계획을 짰다. 그것은 어떤 활동적인 생활도 문제없다는 증거였지만, 그러나 그는 섬에서 계속 살기로 했다. 그의 수입은 그리 많지 않아서 어떤 곳에서도 충분치 않을 것이었지만, 그래도 그가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만큼은 넉넉할 것이다. 야자수를 길러서 그것으로 직업을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책과 피아노도 가져오기로 하자. 그러나 그의 이런 성급한 마음은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한 가지 열망으로부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란 점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살리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사랑하고 있는 것은 그녀의 육체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녀의 고뇌에 찬 눈빛 너머에서 그가 발견한 신성하고도 깊은 그녀의 영혼이었다. 그는 그의 열정으로 살리를 사로잡고 싶었다. 마침내는 그녀가 레드를 잊도록 하고 싶었다. 사랑의 환희 속에서 그는 그가 예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기적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 그 행복을 그녀에게 가져다주는 환상을 꿈꾸었다. 그는 살리에게 함께 살자고 청혼했다. 그녀는 거절했다. 그는 예상하고 있던 일이라 그리 실망하지 않았다. 그는 조만간 그녀가 그의 청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사랑은 지치지 않는 사랑이었다. 그는 노파에게 그가 바라는 바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는 그 과정에서 노파와 그 이웃들이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냈다. 대부분의 경우 원주민들은 백인과 사는 것을 좋아하고 있었고, 섬에서의 표준적인 기준에 따르자면 닐슨은 부자이기도 했던 것이다. 닐슨이 묵고 있던 가게의 주인은 살리를 찾아가 괜히 어리석은 고집을 부리지 말라고 조언했다. 이처럼 좋은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오래 기다려도 오지 않는데, 오지도 않는 레드를 언제까지나 기다릴 것이냐는 것이었다. 살리의 저항은 오히려 닐슨의 열망을 불태웠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던 순수한 사랑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고통스러운 열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아무것도 그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그는 결심했다. 그는 살리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다.
그의 끈질김과 설득, 그리고 그녀 주위 모든 사람들의 간청과 부하로 인해 마침내는 그녀도 동의하고야 말았다. 이렇게 해서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작은 목조 건물이 세워졌다. 그리고 살리는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그와 결혼하였다는 사실에 만족했던 초기 몇 주간의 황홀한 시간이 지나고 나자 그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그녀의 껍데기만 그에게 맡긴 것이었을 뿐 그를 전혀 존경하지도 않았다. 그가 흐릿하고 어렴풋하게나마 보아왔던 그녀의 영혼은 그에게서 달아나고 없었다. 닐슨은 살리가 자신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여전히 레드를 사랑했고 모든 시간을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데 바쳤다. 레드가 돌아오는 조짐이라도 보이면 그동안 닐슨이 쏟아부은 사랑이나 동정이나 관대함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도 없이 그녀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레드에게 돌아가 버릴 것이었다. 그녀는 닐슨의 절망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다. 닐슨은 가슴이 시렸다. 그래서 자신을 완강히 거부하는 살리에 도저히 뚫고 들어갈 틈이 없는 그 자아를 깨트려 보려고 애썼다. 그의 사랑은 점점 더 쓰디쓴 것으로 변해갔다. 그는 친절을 다해 그녀의 마음을 녹여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녀의 가슴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단단하기만 했다. 그는 무관심한 척 가장도 해보았지만 살리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어떤 때는 그는 이성을 잃고 그녀를 심하게 모욕하기도 했지만 그녀는 조용히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그의 사랑은 그가 오랫동안 도망쳐 나오고자 애쓴 감옥으로 변해갔다. 그러나 그는 감옥 문을 열고 나설 용기, 그 문을 열고 바깥 세상으로 나올 용기가 없었다. 그것은 고문이었다. 마침내 그도 무감각해졌고 희망도 사라졌다. 끝내 사랑의 열정은 스스로 쓰러지고 말았다. 외나무 다리 위에서 그녀와 눈이 잠깐 마주칠 때조차도 그의 마음은 열정이 아니라 짜증으로 가득 찼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그들은 습관과 편의에 묶여 계속 살아왔다. 이제는 옛날의 열정을 되돌아보며 그는 미소를 짓는다. 섬에서는 여자는 빨리 나이 들어 버리는 법이라 그녀도 이제는 늙었다.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닐슨은 몇 마디 더 말하고 싶어졌다. 사랑의 비극은 죽음이나 이별이 아닙니다. 만약 두 사람이 계속 같이 있었다면 둘 중 한 사람의 사랑이 식어버리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온 몸과 영혼을 다 바쳐 사랑한 여자가 한순간도 눈에서 떼어놓는 것을 견딜 수 없을 만큼 사랑했던 그 여자가 이제는 전혀 대수롭지 않은 그런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것은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랍니다. 사랑의 비극은 바로 무관심이지요. 그런데 닐슨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때까지 선장을 향해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 닐슨은 선장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자신의 생각을 말로 바꾸어 놓았던 것이고 눈은 눈앞의 남자를 향해 있었지만 사실은 바라보고 있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이미지가 떠올랐다. 그 이미지는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남자의 이미지가 아니라 또 다른 남자의 이미지였다. 그것은 마치 어떤 사물을 엄청나게 크게도 만들고 짧게도 만드는 마법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았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의 경우로 추하고 늙은 남자의 모습에서 어떤 젊은이의 모습이 그림자처럼 얼핏 비쳤던 것이다. 닐슨은
선장을 재빨리 그러나 찬찬히 살펴보았다. 아무렇게나 발걸음을 옮겼을 이 남자가 곧장 이곳으로 온 것은 무슨 까닭일까? 갑작스럽게 심장이 두근거리며 숨이 탁 막혀왔다. 바보 같은 의문 하나가 머리를 스쳤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그러나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를 일이다. 닐슨은 선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당신 이름이 뭐요? 선장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그가 눈물거리며 쿡쿡 웃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는 되먹지 못한 천박한 사내처럼 보였다. 내 이름을 들어본 게 빌어먹을 만큼 옛날 옛적의 일이라 나도 내 이름을 잊어버렸어. 하지만 30년 전 이 부근 섬에서 다들 날 보고 레드라고 부릅디다. 그 거대한 덩치를 건들거리며 그는 소리 없이 웃고 있었다. 불쾌한 짓이었다. 닐슨은 소름이 끼쳤다. 레드는 무척이나 재미있어 했다. 그의 충혈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닐슨은 숨이 막혀왔다. 그때 한 여자가 들어왔다. 그 여자는 원주민이었는데 다소 위엄이 있는 여자였다. 몸집이 있기는 하나 뚱뚱한 편은 아니었고 나이에 어울리는 원주민 특유의 짙은 피부였으며 머리는 회색빛이었다. 그녀는 검정색 실내복을 입고 있었는데 얇은 천 아래로 풍만한 가슴이 금방 눈에 띄었다. 기다렸던 순간이 온 것이다. 그녀는 뭔가 집안일에 대한 것들을 닐슨에게 물었고 닐슨이 대답을 했다. 닐슨은 자신이 느끼는 것처럼 아내도 자신의 목소리를 부자연스럽게 느끼는 건 아닐까 걱정했다. 그녀는 창가의 의자에 앉아있는 남자에게 무관심한 눈길을 한번 던지고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기다려왔던 그 순간이 왔고 그 순간이 이제 지나갔다. 닐슨은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심하게 떨고 있었다. 드디어 그가 말했다. 여기 잠시 머물면서 저와 함께 저녁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운을 한번 시험해 보지요. 됐어. 그럴 생각은 없어. 난 그레이시에게 금방 가보아야 해요. 그에게 물건들도 넘겨야 하고 그러고 나면 나는 떠날 거요. 내일까지는 아피아로 돌아가고 싶소. 제가 꼬마 하나를 보내서 길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지요. 그래주면 고맙지요. 레드가 의자에서 무거운 몸을 일으키는 동안 닐슨은 농장에서 일하는 소년 하나를 불렀다. 그는 소년에게 선장이 가려고 하는 곳을 일러주었고 소년은 다리 쪽으로 먼저 앞장을 섰다. 레드는 소년을 따라갈 준비를 했다. 닐슨은 외나무 다리 앞에 서 있는 레드를 보고 말했다.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걱정 붙들어 매시오. 닐슨은 그가 다리를 건너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가 야자수 숲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의자 깊숙이 몸을 묻었다. 나의 행복을 방해했던 것이 저 남자였단 말인가. 살리가 오랜 세월을 두고 사랑해왔고 기다려왔던 남자가 바로 저 사람이란 말인가. 갑작스런 분노가 치밀어 올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닥치는 대로 부셔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는 속은 기분이었다.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를 만났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다. 닐슨은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서글픈 웃음이었고 그 웃음소리는 점점 커져서 마침내는 신경질적인 웃음으로 바뀌었다. 신들이
이런 잔인한 속임수로 그를 가지고 논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미 늙어버렸다. 이윽고 살리가 들어와서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일러주었다. 그는 살리와 마주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다. 만약 좀 전에 의자에 앉아있던 그 남자가 젊은 날부터 일편단심 기다려온 당신의 연인이라고 말해준다면 그녀는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지 궁금했다. 옛날 그녀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녀를 원망하던 시절이었다면 그는 기꺼이 그녀에게 죄다 이야기를 해주었을 것이다. 증오야말로 그의 유일한 사랑법이었던 까닭에 그는 자신이 상처받은 것처럼 그녀도 상처받길 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 상관없다. 닐슨은 아무렇지 않은 듯 어깨를 한번 움찔거렸다. 살리가 물어왔다. 아까 그분은 왜 오신 건가요? 닐슨은 금방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너무 늙었다. 뚱뚱하고 나이 든 원주민 여자였다. 그는 자신이 왜 그렇게 미친 듯이 그녀를 사랑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었다. 그는 그 영혼의 모든 보물들을 그녀의 발 앞에 바쳤으나 그녀는 그런 것들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런데 지금은 그녀를 바라볼 때 경멸밖에는 느껴지는 것이 없었다. 그의 인내심도 이제는 바닥을 드러내버린 것이었다. 닐슨은 살리의 질문에 대답했다. 그는 범선의 선장인데 아피아에서 오는 길이라더군. 네. 그 사람이 고향에서 소식을 가져왔어. 제일 큰 형님이 위독하시다는군.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닐슨은 그냥 어깨를 한번 으쓱거려 보였다. 네, 죽도록 사랑했던 사람이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의 기분은 어떨까요? 더구나 그에게서 예전의 사랑스러운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비열하고 세속적인 모습이라면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소설을 들으신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의문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과연 사랑은 영원한 걸까요? 네, 서머슨 몸의 소설 레드,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 낭독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주말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